되게 정말 미식가다 표정이. 표정이 오. 달달하고 아까 시큼시큼한 맛도 같이 있어가지고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디테일해. 맛있어요. 이야, 이게 말을 잘해요. 자기의 맛에 대한 평가가 정확합니다. 훨씬 나은 것 같아. 비지 감자탕은 어머니한테 받아왔어요. 야, 엄마한테 받아온 거. 드셔보세요. 그런 거군요. 제가 했는데 어머니한테 받아왔다고 속에 거짓말했어요. 맛을 한번 비교해보러. 어, 속을까요? 받아왔다 그랬단 말이야 지금. 저 먼저. 어머니가 해준 게 그냥. 어, 갈라, 어, 또 갈라. 신랑 분이 딱 맛보는 게 진짜예요. 왜냐면 어머니가 항상 해줬던 거기 때문에. 몇십 년을 먹었던 맛이. 네. 맛있어. 속았어. 아, 이거예요. 이거예요. 진짜 이거예요. 아, 이거지. 와. 와. 내가 만든 거야. 내가 만든 거야. 안 들려. 당신이 만들었다고? 똑같다고 그랬지? 어, 못 믿었어. 어? 비지만 받아왔지? 못 믿어, 못 믿어. 비지만 받아왔지? 했거든, 오늘? 비지도 직접 또? 만들었어요. 봐봐. 완전 성공했네요. 와. 지명, 이거. 어, 왕거리. 오, 저렇게 잘 먹어요? 맛있지? 근데 지명이가 일반 감자탕을 되게 좋아해요. 근데 거기에 비지 넣어주니까. 아이고, 아이고, 잘 먹어. 알골도 잘하고. 아, 진짜 맛있게 먹는다, 와. 먹방을 많이 해본 손지네요. 구독자 20명의 스타 유튜버입니다. 꼭 100명으로 늘. 지미 파이! 진짜 이거 배불러. 엄마도 배부르. 어, 배불러. 갑자기? 아, 왜요? 잘 먹었습니다. 어, 갑자기 떠나네. 급하게 갔어. 왜 그러죠? 친구한테 전화 왔나? 짠. 뭐지? 뭐 하는 거지? 짠. 뭐예요? 뭐? 엄마를 위한 지민의 시입니다. 아, 오, 아, 야, 시를 썼어. 시를 되게 많이 썼어요. 여섯 살 때부터 시를 썼는데. 야, 취미가 시 쓰는 거구나. 나를 읽어주세요. 야, 11살 시. 야, 벚꽃 토네이도. 어머, 진짜 감성이 남다르네요. 사랑과 사람 중에 무엇이 좋을까요? 사람이 사랑을 주니까 사람이 더 좋대요. 11살이 아닌데. 아빠, 엄마가 예술을 하시니까. 맞네요. 그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. 그 DNA를요. 정말 엄마, 아빠의 예술적인 감성을 그대로 닮은 것 같아요. 우와. 잘 썼다. 그건 동시에. 잘 썼다, 이거는. 근데 아마 평소랑 잘 나가서 예쁘고 웃어야지 바라는 마음으로. 진짜? 아, 예뻐라. 읽어주세요. 아, 요거 힘나죠? 요거 힘납니다. 엄마, 이지명. 아, 기대된다. 엄마, 이지명. 우리 엄마는 창문 같아. 어두울 땐 난이 잘 보이지 않고 밝을 때는 난이 잘 보이기 때문이야. 어두워서 엄마 창문이 잘 보이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지명이도 어두워지고 밝아서 잘 보이면 지명이도 해피해지지. 어머. 언제나 행복한 엄마가 되길 바래요. 아,